자, 여러분, 오늘 베트남 이틀짜입니다. 이틀짜에도 우유님네 아사칸대체를 찍고 있는데, 우유님네 뒤편에 보시면 요런 강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물을 빼서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민물 배낚시도 갈 거거든요. 민물 배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존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여기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그물 걷고 민물 배낚시에서 잡은 녀석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투망 같습니다. 베트남 투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생, 자 이제 투망을 들고 가서 요런 데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다른 데서 해. 여기서 하지 마. 맞아, 맞아, 맞아. 자, 던져주세요, 동생. 오, 잘 못 잡는데? 두둑두둑해. 있을 것 같은데? 와, 외국에서 투망 또 처음 해보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어이, 걸렸다. 나무에 걸렸어요. 빨리 들어가서 이거 풀어. 맞아요? 맞아요. 빨리 들어가서 풀어. 너가 또 동생이잖아. 꼰대. 좀 야하다. 야, 임마 들어가. 찢어져. 결국에 생각보다 안 깊네. 근데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풀었어요? 아이고, 다 젖었어.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어? 오, 뭐야? 와, 이게 여러분 구람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있죠? 이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서 애완용으로 키우면 쭉 이렇게 하면서 헤엄치면은 밑에 이게 팔락거리면서 되게 예쁜 종입니다. 더 큰 것도 있어요? 큰 거 왔어요. 그럼 얘 살려주고 더 큰 거 잡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동생. 곤대. 곤대야입니다. 곤대야입니다. 저 구라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 열대어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언트 구라미도 키운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나라 반려 열대어들이 식재료로 사용된 경우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상냥 내려야 돼요. 어, 갈갈보 해. 갈갈보. 동생. 야, 동생. 우리들 중 한 명 내려가고 동생이랑 우유는요? 우유 약기 도와줘요. 형이랑 나랑 갈갈바 하면 돼요. 3판 2선. 아,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한번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투입! 한 명 이쪽. 아, 그렇게 해서 쭉 끌고 가는구나. 우와, 느낌이 어때요? 들어가는 느낌. 머리에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 자,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안에 걸려있겠죠. 형님, 어때요? 바닥 느낌이. 우와! 나무 갈아요. 아, 나무 걸렸다. 아이씨, 까마귀 던져서 묻었어. 자, 됐다. 올라오세요, 형님. 어때요, 형님? 아, 발 진짜. 잘 모르겠는데, 형님. 뭐가 변한지. 한번 들어가봐. 잡혔어요? 없죠. 아, 이게 나무랑 이런 것 때문에 네, 없나 보다. 이쪽으로부터. 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네. 여기는 나무, 저기... 생선 다. 나무가 많아서 생선이 다 도망가기 다. 때문에 여기 반대편도 까망님이 한다고 합니다. 형님, 갈갈보 해줘. 저 물량 없어. 물량 적어서 그래. 너 빨리 가, 이 새끼야. 오. 오, 쉣, 팍. 발 어때? 우와. 발가락 보여줘봐. 멀쩡하다. 아, 턱이 아니라 형 발 색깔이었잖아요. 엄청 미끄럽다. 아니, 너무 빠지는데? 아, 지금 빨리 가야지. 저 보조를 맞춰야지. 와, 이게. 물고기 아니야? 썸님. 발 보여줘봐. 장난 아니지, 발이. 아, 우유님 바로 발 컨트롤 나왔다. 와. 와. 고기 있어.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쳤어? 손맛 좋아. 와, 이거. 여러분, 이거 개 힘들어. 우야야. 우와. 우와, 크다. 야, 뒤에 엄청 커! 우와! 잡혔어! 야! 자이언트 구라미! 올릴까요? 우와! 우와! 야. 진짜! 우와! 엄마 지린다 이거야, 지금? 우와, 부럽다! 어! 이거 진짜 허리가 아작나고 일단 뻘이 진짜 무릎까지 쭉쭉 빠지니까 무서워. 있어. 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야, 나간다. 한 마리 나왔다. 우와.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와, 개 힘들어 진짜. 와, 여러분 이게 자이언트 구라미입니다. 자이언트 구라미. 예, 봐봐 사이즈.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 구라미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긴 게 특징입니다. 이게 휘날리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기 때문에 관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은 종류가 다르거든요. 요거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라미는 아닌 것 같은 게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 자, 일단 요게 제일 크거든요. 이거는 한 4자 딱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 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유, 잘 가라. 자, 싹 다 살려줄게요. 크기 보세요, 여러분. 큽니다, 커. 이거 한번 물로 씻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아, 좋아요, 더 좋겠다. 좋아요. 제 발 먼저, 형님. 원래 이랬던 거 아니야? 더 할래요?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거 있어요? 네. 그럼 까망 형님이 하신대요. 자, 요거 일단 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 건데, 저랑 까망 형님이랑 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가자! 한국 군대를 보여주자! 유격! 자식! 잠자리 깜짝이야! 유격! 오! 야! 오! 뒤에 뛴다!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오! 와! 꼬리 진짜 장난 아니야!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자! 우와! 이거 뭐야! 와! 큰일 났다! 저 왜? 나무가? 물고기 아 진짜 아픈데? 먹는 것 같은데? 많이 잡혔어요? 와, 아까랑 비슷한 크기네. 너무 늘어서 다 도망갔어요. 아 진짜요? 그런 말 이런 몰골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와, 얘도 사이즈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가 보내. 잘가. 방생. 아까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쟤는 진짜 원래... 뭘까? 여러분 이거는 아시는 분 있으면 동정 좀 부탁드릴게요. 어이구. 잘가. 더 할래요?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민물배를 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몸 좀 씻고 갈게요. 저게 만신창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왜요? 아니, 나갔어요. 생선 없어요? 어디 갔어요? 뛰쳐 나갔나봐. 동생, 우리 생선 어딨어? 야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선을 여기 뒀는데 얘네가 파닥거리서 여기로 나가나 봐요. 한 마리 저러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끄는 거는 제가 일사병 걸려서 못 할 것 같고 투망으로 던져서 한 마리 안커도 돼요. 잡아가지고 먹어볼게요. 저기서 이번에는 투망을 쳐본다고 합니다. 아,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걸어서 이렇게 댕긴 다음에. 뭐야, 우리 안 들어가도 됐잖아. 진짜 비니랑 우유랑 다 사기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 물에 안 들어가고. 뭐야 이 사기꾼들아. 아, 근데 안에 나무들이 많아서. 아, 이렇게 나무를 치워가면서 하는구나. 결국에는. 와, 풍경 보세요. 기가 막힌다. 한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네, 쓰레기. 자, 한 마리 더 없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던지러 가고 있습니다. 와, 오, 동생! 형! 있어. 손맛 있대. 있다. 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뭐야, 붕어 아니야? 뭐야, 이거? 뭐예요, 이름이? 까매. 우와, 이거 먹어볼까요? 우와, 이거 붕어 같이 생긴 것이 또 붕어가 아닌 느낌인데. 와, 여러분, 요거는 베트남 붕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붕어는 좀 동그란 느낌인데 얘는 약간 뾰족해서 망상어 느낌이다요, 살짝. 이 생선 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붕어랑 똑같네. 네, 우리나라 붕어도 가시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도 먹어봐야죠. 일단 여기다 키. 안 돼. 여기다 몰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쳐본다고 합니다. 2, 3. 있어. 한 마리 더 있다. 아, 네. 여기 있어, 뒤에도 있어. 요것도 한 마리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구라미 같아요. 똑같은 종류 같은데, 여기 중에서 그나마 큰 걸로 한번 챙겨볼게요. 동생. 형.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챙겨가지고 한번 먹어볼 거고, 일단 얘네 킵을 해두고, 배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씻고, 이제 배낚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면, 배고파요 물어봐가지고, 근데 까방에 배 안 고픈데, 맨날 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고, 나는 하루에 다섯 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먹었잖아. 우유 하루에. 형이 현지분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형님 혼자 안 먹어도 돼. 아, 그래? 뭐 먹어요? 반미 너무 좋아요. 반미가 뭐야? 베트남 샌드위치. 저 반미 한국에서 팔았었어요. 아, 제가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망했어요.
말아먹었어요. 변이 그런 얘기 내가 해야. 왜 망했어요? 나만 맛있었어요. 여섯 개. 일곱 개 아니에요? 아 맞아 안 먹으니까. 아 맞네. 아 또 서서파네. 진짜요? 어? 진짜요. 아니 농담이죠. 저희가 밤이 살게요. 저희 돈 많아요. 리치 코리아 리치 펜션 하고 있고 진짜 호텔? 호텔 룸 30개. 형. 아 여러분 아니에요. 제주 현인의 처분에 방 세 개밖에 없어요.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제주도 가면 다 사줄 거예요. 그죠 현인? 랍스터 사주고. 헝헝헝. 자 여러분 이게 베트남 전통 샌드위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가게마다 맛이 조금 달라요. 12만 동이면 얼마지? 6천. 와 8개에 6천원? 진짜 싸다. 자 그럼 반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현지 반미. 다낭 갔을 때 먹었는데 거기는 완전 식당에서 먹어서 하나에 한 3천원에서 5천원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800원 정도 하나에 하는 반미입니다. 먹어요. 초베르. 초베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바게트 빵 엄청 뻑뻑하잖아요. 이거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정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네. 그거 어떻게 알아? 꼰대이. 아, 꼰대이에서. 술 마실 때. 네. 백두산. 백두산? 네. 백발백중.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예요? 뱃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아. 자, 여러분, 저기 배가 들어오는데. 어, 뭐야? 아 형님이요? 아 진짜 현지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와 저렇게 차랑 오토바이를 싣고 건너편으로 건너나 봐요. 근데 저희 낚싯배는 아직 안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다. 어 왔어요? 우와 배 좋다. 우와 아마존 배 같아.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우와 진짜 화장실이 있네. 네. 근데 이거 여기서 하면 다 강, 아, 강으로 강해요. 쉣.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똥고기죠 똥고기. 먹고 싶어요? 우와 나 해먹 갈래요. 와와 진짜 좋아. 와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다 이게. 은혜야 미안해. 변명하자면 지금 이런 잠깐 너무 행복한데 거의 대부분이 힘들어. 너무 덥고 나 머리도 엄청 아파. 내가 아스피린 벌써 4개나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모습 영상만 보고 화나면 안 돼. 알겠지? 나도 보고 싶어 나랑해. 야 평화 그 자체야.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낚싯대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네 대나무로 현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보시면 요렇게 테이프가 묶여있고. 예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만들었어요? 네. 와 10만원 동생. 네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상 어업 하시는 분들 빼고 그냥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구명조끼가 구비가 돼 있어요. 저럴 경우에는 이제 선장님의 지시하에 입으라고 할 때 입을 수 있게끔 저렇게 구비를 해둔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를 하는 거죠. 동생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 여기 봐봐. 동생 형 하는 게 진짜 옛날에 잃어버린 동생이 형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 너무 웃겨요. 자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불해옥잠들 사이에 지금 멈춘 거예요? 아 저기도 불해옥잠 사이에 멈춰서 낚시를 하시나 봐요. 이거는 뭐예요? 어 여기 좀 신기하게 돼 있다. 떡밥 낚시. 아 여기다 떡밥을 뭉쳐가지고. 자 우리나라 붕어 낚시 같네. 민물에서 할 때 이렇게 떡밥 낚시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늘을 여기에 꽂아 놓는 것 같아요 떡밥에. 아 저렇게 꽂아서. 신기합니다. 저는 처음 해본 낚시예요. 뭐야 한데. 뭐야. 아 저거를 뺀 다음에 걸리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잡고. 야 이거 행위예술인데? 아니 이 동생이 막내인가봐. 아니 동생 너무 고생해. 동생 몇 살이에요? 20살. 진짜 20살 왜 이렇게 동안이야? 진짜 어려 보인다. 나도 중학교 2학년 딱 봤어요. 아 여기를 원래 치워서 하는구나 이렇게. 와 이거 낚시 한번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 이제 뭐 아 이제 힘들어. 선수 교체. 와 이렇게 포인트를 개척하면서 하는 낚시는 처음이요. 내가 해줄까? 자 가만히. 내가 이런 거 잘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잡을게요. 아, 안 닿는데? 이거 팔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겠어? 해볼게요. 안돼. 안돼. 우유 해봐요. 우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잡아줄게요. 잡아줄게요. 제 팔을 잡아야 돼요. 팔이 안 돼. 거기를 묶어요. 우와. 안녕 우유. 타올이 움직이는 섬 아니야?
안 돼, 안 돼, 무거워. 근데 왜 저길로 안 던지고 여길로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순성 여기 숨어 있어서. 네. 아, 방울을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하나하나 다 꼽아놨는데 물고기들이 이걸 뜯어 먹다가 바늘에 하나둘씩 걸리는 구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이 많아가지고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동생, 렛츠고! 아,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쭉쭉 내려가네. 깊어! 깊네! 엄청 깊네? 우와, 진짜 깊어. 됐어요? 바닥이에요? 자, 바닥 찍어주고, 역시 텐션을 줍니다. 수염! 자, 이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고기가 좀 많으면은 입질이 바로 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 입질 없습니다. 이게 떡밥이 좀 풀어지면서 집어가 되면은 입질이 올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지금 요거는 쌍루라일 채비를 했거든요? 띵띵. 띵띵띵. 띵띵띵띵띵.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거 좋아할 나이라니까. 내 동생. 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해본다고 해요. 살짝 던진다. 그렇지. 플라이어 가래. 그리고 풀어주고, 원투처럼 계속 대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선착장이랄 게 없고, 이런 나무에 그냥 이렇게 묶어두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데가 다 낚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마존 뺨치는 그건데? 아마존이랑 강폭도 비슷하고, 지형도 진짜 너무 비슷해요. 그냥 다 숲입니다, 여러분. 잡았어요? 어, 잡았지. 잡았어요? 원샷. 아이고. 아, 놓쳤다. 아, 이제 기다리라고 거짓말 하지 마요. 저 또 그대로 있는데. 잡았었는데, 잡았죠? 네, 핑크. 핑크, 여기 있네, 핑크. 아, 예. 방금 올리니까 바로 카메라 켜고 달려오는 거. 그래,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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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질 와? 입질 온다, 입질 와. 입질 와요? 오, 대기, 대기, 대기.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떡밥이기 때문에 저걸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 잠시만. 물살 아니겠지? 동생! 동생, 이거 입은 거예요? 물살.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불의 옥잠에 지금 걸려 있잖아. 이게 계속 움직여가지고. 뭐야, 잡혔어? 오, 잡혔어. 이야, 뭐야. 동생 역시. 오. 자, 이게 우리나라 반려 열대어로 파는 가이양이라는 녀석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좀 맥이죠. 자, 요거는 방생. 아니, 심지어 저거 등에 걸렸어. 훌쩍 했어. 잘가. 자, 아까처럼 잡혀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한번 걷어볼게요. 천지. 오케이. 어? 아니야, 불회옥잠이야. 불회옥잠 손맛 어때요? 어,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똥물이고 아마존 같은 풍경에서 잘 잡힐 것 같잖아요. 아마존에서도 아직 안 잡힌다고 했잖아요. 진짜 낚시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물대란 게 있어요. 강인데도 신기하게 수위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날엔 잡히고 물이 많이 들어온 날엔 안 잡힌다고 합니다. 자, 기념사진 동생! 이어! 하나, 둘, 셋! 야, 감사합니다. 와, 잘한다. 어떻게 해요? 형이 보여줄게. 아,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아, 돼요? 이걸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넣어야 돼. 네. 렌즈에 침 쳤는데? 죄송합니다. 아, 좀 비가 와나 봐. 아, 우와, 비 온다, 저기.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네. 스콜이야, 스콜. 여기도 올 것 같아. 제발 빨리 가요, 집에 가요. 자, 이제 정리하고 우유님네 숙소 가가지고 저랑 까방님이랑 개고생, 아니 다른 사람 전부 다 개고생해서 잡은 물고기 두 마리 있죠? 그것들 한번 먹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동생! 너무 착하다. 나였으면 반항했을 텐데 반항도 안 하네. 동생! 동생! 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잡은 거 요리하고 먹으러 가볼게요. 개 피곤하죠? 완전 피곤해. 역시 해외 컨텐츠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지옥이에요. 힘들긴 한데 여러분, 이 해외 컨텐츠가 좀 이런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찍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지인도 계시고. 우리 이거 왜 한번 먹어보자. 이거 먹어봤어. 뭔데요? 사탕수수. 우와, 먹어볼래요. 주스예요? 우와, 진짜 사탕수수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을 기회가 없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압축을 시키는 건가 계속? 집을 짜는 거네. 아, 이 사탕수수가 얼마나 다냐면 방금 버리자마자 파리들이 꼬여 있어요. 그만큼 달다는 겁니다, 이게. 자, 사탕수수 주스입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하다. 와, 뭐야 이거. 약간 파파야 느낌도 굉장히 세고 조금 달달한 코코넛 느낌도 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고 시원하다. 궁금한 거 있어요. 저거는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아, 저거는 안 먹어요? 다 없어졌어요. 나무즙이 다 빠지니까. 네. 그러면 저기 있는 나무즙 있는 거는 먹어요? 네. 저건 먹어요? 괜찮? 먹어도 돼요? 네. 어,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우와, 먹어보고 싶어요. 입걸 나가는 거 아니야? 달아요. 네. 오, 달아요. 너무 신기해. 여기 줘요, 여기. 여기 줘요, 여기. 내가 말하는데.
거의 염소 아니에요? 달죠? 달다. 진짜 달죠? 너무 근데 신기하다. 너구만큼 달진 않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만 찍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왜 여행하는지 절실히 알겠어요. 지금 우유님네에 다시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제 아까 잡았던 녀석을 먹어볼 건데 벌써 지금 해가 다 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잡은 거를 어디서요? 아, 저렇게 산림망에서 살려놨구나. 시간이 아까보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신선하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오유. 자, 저래서 붕어 같은 녀석이랑 구라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동생 수염 어디 갔어요? 동생 수염 그려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집착 봐라, 집착. 와, 진짜. 얼마나. 동생! 이야. 자, 요거는 손질해서 어떻게 먹을 거냐면 튀겨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손질은 또 현지인이 여기서 또 하는 방법이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요건 또 한국식으로 이렇게 가르네. 우와, 이게 뭐야, 안에? 여러분, 그 내장이 회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알이 저런 색이야? 알이 회색이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자, 이제 내장을 쫙 빼주고 알을 안 빼네. 알을 먹어요? 네. 먹고 싶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비늘을 안 치나 봐요. 왜냐면 프라이하되 이거 안 하는구나. 바삭바삭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위생상 이거를 치는데 여기는 또 안 치고 그냥 드신다고 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또 다른 문화의 그거를 한번 먹어봐야죠. 궁금합니다. 비늘 안 친 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 경험이에요, 형님. 뭘 무서워해요. 어, 잠시만. 왜 얘는 비늘을 벗기지? 왜냐면 이거 빡빡하니까. 아, 얘는 괜찮... 아, 달라요? 아, 특이하다. 자, 이제 저 구라미도 마저 손질을 해줄게요. 자, 이제 손질을 하는 동안 이제 우유님은 와, 이거 우리 막 가스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거 보니까 또 재밌어요. 너무 정겹다. 그러니까 뗄감을 여기로 넣어서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튀길 겁니다. 자, 그리고 우유님이 채널을 해킹당했다가 지금 다시 찾았습니다.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코우유입니다. 구독하고 알아 주세요. 이때까지 한국말 중에 가장 올바랐습니다. 자, 초코우유 채널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걸 통째로 저렇게 넣는구나. 어, 불 꺼진다. 네. 꺼졌는데요? Oh my god. 초코우유 구독 취소 부탁. 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 분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국 분들 위주로 해서 자막을 넣어서 하시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름 부어주고. 어너너너넌. 왜? 무슨 벌레? 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아, 이런 거는 사실 그 풍뎅이 종류인데. 이런 건 안 놀래? 아, 그럼요. 나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런 갑충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의 콩풍뎅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형님, 명색이 야생까망이었는데, 형님. 야생까망 구독 취소해도 돼요. 아, 지난번에 같이 찍고 나서 야생까망에 다 들어가셨나봐. 야생까망 구독자가 1000명이 들어가요. 까망형입니다, 까망형. 됐어요? 너, 너. 됐어요? 아, 너. 동생! 아, 동생! 귀여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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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저 구람이 눈알 허해진 거 보세요. 어유, 징그럽다. 죄송해요. 자, 나 아일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집어 주세요. 우와. 야, 이 비늘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아일 진짜 맛있겠는데? 우와.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동생! 올려줘요. 올려주세요. 우와. 야, 이거 비늘이 맛있어 보인다. 자, 여러분 요거 다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동생!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동생 먼저 한번 먹어봐요. 바삭바삭. 우와. 우와, 비늘이 이렇게 돼? 먹어보세요. 동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주배! 아, 역시도 잘하네, 잘해. 굿, 굿. 어제 우유님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 진짜? 이 비늘을 먹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 비늘만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오, 스낵 같아요, 스낵.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비늘 대박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형님. 드셔보세요. 치대! 가시 있죠. 자, 이거 찍어서. 아니, 이거 왜 이때까지 긁어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고 바삭거려요. 식감이 미쳤습니다. 자, 비늘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처음 먹어봐. 어때요? 엄청 바삭하죠? 바삭하고 이 소스의 맛이 어우러지네. 생각보다 잘 씹히는데? 잘 씹히고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알. 자, 알 찍어가지고 알 먹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알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소해요. 네. 다른 좋은 건가? 아니, 괜찮은데 아무 맛이 안 나요. 좀 크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한번 알 한번 먹어볼게요. 알맛이 알탕에 있는 알보다 조금 적습니다. 비늘이랑 알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초베르? 먹을만하네. 동생 한번 먹어봐요. 이 둘 조화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비늘이 종종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 좀 더 익혔으면 훨씬 더 바삭하게 맛있게 과자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있구나, 우리 구람이. 자, 요거 손으로 가시가 많아서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가시 안 보이는데? 이게 훨씬 맛있네요. 원래 일식사 먹어요, 근데 약간 또 도망가가지고. 근데 진짜 고생한 우리 동동생을 왜 안 먹어? 동동생 먹어야지. 동동생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요. 쌍어 진짜 어때요, 맛?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거 시켜봐야지. 뭐. 추베르 맛을 시켜야지.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다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먹었고 저랑 이제 까마귀님은 다시 호치민으로 갑니다. 우리 동생은 이제 이별을 해야 돼요. 동생. 자, 이제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다시 호치민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가만. 자, 이제 다시 차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비포장도로 길이고 지금 비가 왔어가지고 위험해요. 아, 진짜 이게 자연이다. 너무 좋다. 아유, 고마워요 동생. 힘들었죠? 헤비, 무겁다. 번여, 며치고. 무겁다. 난 무겁다. 빙, 근데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내일 또 할래요? 바로 눈 굴리는 거 봐. 아닙니다. 저 가고 싶은데, 근데. 거짓말 하고 있어. 가고 싶은데. 동생, 안녕. 동생! 귀여워. 저희는 이제 다시 저 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9일날 또 봐요. 예. 고생 많았어요. 또 우리랑 함께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어요. 거짓말. 또 봐요. 예. 자, 이제 저랑 까마귀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숙소 왔고 여기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근데 너 배고파서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저는 삼각김밥 먹겠습니다. 저는 요거 마요. 매번 얼마야? 62,000동이잖아요 3,100원. 너무 싸다. 이거 하나 줘. 좋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유명해요. 미고래. 그러면 이거 350원. 근데 이거는 일단 네 개 사야 돼요. 양이 적어요. 이거 하나씩 하면 되지. 우리 지금 산 게 얼마인데 저렇게 많은데. 형님. 제 표정 보세요. 진심입니다. 설득하지 뭐. 네 개 가자. 그래, 알았어. 요거 두 개, 요거 하나씩. 네. 37만 6천 동. 1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샀는데. 근데 이게 체감이 뭔가 커 보이는데 얼마 안 나온 겁니다. 엄청 샀거든요. 일단 메론이 한국에서 18,000원이야. 오, 좋은데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좀 먹을게요. 저러 오자마자 라면 줘줘야죠. 아, 너무 먹었어? 내가 얼마 전에 군항초밥 군사리로 만들고 군사리로 무슨 유기전이가 접종 요리사 같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했을 때는 진짜 요리사 같다 이거죠. 동사리가 뭘지부터 좀 정말 개 있어 보여. 동사리 아는 사람 진짜 드물죠. 이게 맛있어요? 먹어봐. 얘 뭐 시키도 전 그러니까 이게 시키도 전 역사리가 막 겁났다 보죠 지금. 아, 요리사니까. 야,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오늘 하루가 주마등산. 고마워, 그치. 아침부터 진짜, 와. 지금 이틀차인데 잠을 제대로 잔 적이 하루도 없어. 얼마나 되냐? 쉬면 자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안 되잖아요. 물 때가야. 아, 그러니까. 뭐, 벌써 다 먹었어? 형님. 주입이면 끝나고. 아직도 그 소리 들고 계세요, 형님? 와, 존경스럽다. 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까마귀 안 드세요, 진짜. 그 생도형이 피치모타 사정으로 가고 나서 나는 이제 밥을 어떻게 먹지? 생도형도 밥을 잘 챙겨 드시거든요. 난 이제 까마귀님하고 해서 밥을 어떻게 먹지? 다행히 우유님이 하루에 세네 끼를 드시는 분이라 다행히. 이제 끝인 거 아니야? 형님. 언제 여기 앉으셨어요? 누가 봐도 머리카락이잖아. 누가 봐도 융털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른 컨텐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너무 빡세게 가지고 베트나 오면서 다짐한 게 이번엔 진짜 쉬면서 하자. 6시였어. 살려줘. 약속하고 다르잖아. 형 천천히 굴릴게요. 왜 이게 천천히 굴리는 거야? 이거 형님이 다 계획한 거잖아요. 오지게 거기에 들어가고 영상 끝.